대학생분들은 어떤 걸 많이 찾으세요? 대학생들께서 찾는 제품들은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네네. 지금 가장 많이 찾는 것들은 여드름 제품이에요.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어디에 왔어요? 여기는 전주에 있는 엠약국입니다. 엠약국.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주에 있는 엠약국 장은정 약사입니다. 이 엠약국은 대학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북대학교라는 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고요. 아,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되게 젊은 것 같아요. 아, 네. 좀 예쁘고 젊은가요? 약사님도. 네, 근데 그 대학생 고객들이 많은 약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대학생 특화된 제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학생분들은 어떤 걸 많이 찾으세요? 대학생들께서 찾는 제품들은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네네. 지금 가장 많이 찾는 것들은 여드름 제품이에요. 여드름 제품? 네. 여드름 제품은 크게 이렇게 밴드류랑 연고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그러면 이럴 때 이러냐 코너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네네네. 대학생들한테 여드름이 났을 때 장량님이 이럴 때 이런 걸 추천한다 해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일단 여드름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붉게 오는 여드름하고 좁쌀처럼 피지가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 형태의 여드름이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붉게 화농성으로 올라오는 여드름은 보통은 저희가 엔젤톡이나 클리어틴 더블스타트처럼 항균작용을 하고 항염작용을 하고 진통 소염작용을 하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권하고요. 아, 얘네가 지금 약간 항균이랑 그러니까 좀 올라오는 거는 항균이랑 항염작용을 하는 여드름 제품을 권한다? 네. 소염 진통제가 섞여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좁쌀 여드름처럼 여드름이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들은 보통은 이 여기 써있는 과산화 벤조일이나 아니면 살리실산 같은 것으로 각질을 좀 녹여내고 여드름 피지가 녹고 나오고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각질을 녹여내는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 피부 트러블이나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낮은 농도를 좀 사용하거나 2.5%도 있거든요. 낮은 농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한 번만 발라보시다가 적응이 되면 두 번으로 사용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빨간 여드름을 조금 낮춰줄 수 있고 그리고 자극이 없는 제품이라 좀 자주 바르셔도 괜찮고요. 이제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병원 가서 항생제나 먹는 항생제나 바르는 항생제나 아니면 여드름 알약 여드름 알약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붙이는 좁쌀형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붙이는 것들을 붙이면 솔직히 피지가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좁쌀형 붙이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피지 같은 것들이 잘 나와야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짜고 이게 여드름이 빨갛게 올라와서 깨끗하게 짜고 붙이거나 아니면 빨갛게 올라오는 여드름은 뭐 가릴 목적으로 혹은 거기에 이제 염증 같은 게 더 먼지 뭐 이렇게 공기 중에 먼지나 아니면 세균들이 거기에 이제 달라붙고 뭔가 오염이 되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붙이는 것들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것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권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깨끗하게 붙이고 오염되고 붙이지 않도록 그리고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알맞게 붙일 수 있도록 두 가지 종류로 크기가 나온 이지점 뷰티나 상처앤 뷰티 같은 거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더 얇아서 오래 붙이고 싶고 얇은 거를 원하신다, 티가 안 난 걸 원하신다 하면 하이드 밴드나 아니면 네오돈 스팟도 제품들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학생 편 이제 다른 거 한번 또 알아볼게요. 네. 큐베이스. 엠약국이나 되게 바쁜 것 같아요. 네, 엠약국 바빠요. 오늘 모약국이 바쁠까요? 엠약국이 바쁠까요? 엠약국이야. 모약국은 한가해요.